안녕하세요. 페이퍼의 해적 방송 오븐 쿠킹 잉글리쉬의 멋쟁이 잉글리쉬 트레이너 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두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지난번 시간에 여섯 개의 별자리 이야기를 하였고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인 분들은 이 앞에 해적방송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천칭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그리고 물고기자리까지 이야기를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천칭자리 하기 전에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물어본다 그랬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What's your star position?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What's your star position? Star position이 별점이잖아요. 별자리잖아요. Star area 이렇게 할까요? What's your star point? What's your star 자리 영어로 뭐야? Place. What's your star? 아무튼 우리말로 영어를 생각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What's your zodiac sign? 이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What's your zodiac sign? 또는 그냥 What's your sign?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네요. 일상용에서 What's your sign? 이렇게 물어보면 What's your sign?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별자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그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려고 그럴 때 네 사인 어떻게 생긴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 별자리가 무엇입니까? What's your sign? 아무튼 그리하여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자리라면 I was born in the Arie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천칭자리부터 물고기자리까지 알아봅시다. 천칭자리는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인데요. 균형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죠. 천칭자리. LIBRA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는 또 당연히 이걸 Libra 이렇게 읽었는데 근데 실제 발음은 Libra 라는군요. Like도 Like인데 Like 이렇게 안 읽고 Like 이렇게 읽으니까 그거랑 비슷한가 보죠. 아무튼 천칭자리는 Libra가 아니고 천칭자리는 Libra라고 읽는답니다. 그리고 전갈자리, 아이 무서워 전갈자리는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스콜피언스라는 그 멋진 록밴드가 있죠. 스콜피언스. 스콜피언스의 뭐지? Always Somewhere라는 아주 멋진 곡이 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네. We have some beautiful background singers all the way from Antwerp, Belgium. Hilary, Liv and Kristen! Come on, give it up! A very beautiful lady that just joined us here on stage, on cello.
네, 아주 멋진 곡이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스콜피언스의 전갈들의 Always Somewhere, 항상 어딘가에 라는 곡을 잠깐 들으셨습니다. 맛보기로. 이 스콜피언스의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갈자리는 스콜피오. 스코르르 발음을 살짝 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넘어가는 스콜피오, 스콜피오, 스콜피오. 알 발음을 너무 많이 내는 건 곤란하고 스콜피오.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네, 전갈자리는 스콜피온스의 Always Somewhere라는 곡을 연상하시면서 아무튼 스콜피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자리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사수자리는 이름이 아주 대단 멋져요. 이 길고 알파벳도, 알파벳이 아니라 스펠링도 길고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는 듯한 단어인데, Sagittarius라는군요. Sagittarius. Sagittarius도 깨물겠네. 예, 혀 깨물게 생겼어요. Sagittarius. G도 아니고 D도 아니고 DG 그 발음 있죠? 이상한 발음. Sagittarius. 갑자기 왜 서태지가 생각나지? Sagittarius. 그리고 사수자리는 이름이 두 개가 있네요. 영어식으로 그 Sagittarius가 원래 원형적인 별자리 이름이긴 하지만, 사수자리가 이렇게 궁수, 활 쏘는 사람, 궁수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Archer, 그냥 Archer, 활 쏘는 사람 이라는 단어도 사수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Sagittarius 이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수자리 Sagittarius, Sagittarius. 네, 사수자리는 Sagittarius, Sagittarius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자리인데 12월 22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이 발음도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 C-A-P-R-I 그 다음에 C-O-R-N 콘인데, 이 C-A-P-R-I 이렇게 써있으면 카프리라고 읽기가 쉽지 않아요? 카프리? 카프리 섬도 있고 이탈리아에. 그래서 카프리콘 이렇게 읽을 것이다, 발음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는데, 짐작했는데 카프리콘이 아니라 캐프리콘, 캐프리콘. 모자에 쓰는 머리? 머리에 쓰는 모자를 캡이라고 그러잖아요. 캡, 모자, 창 달린 모자, 야구선수가 늘 쓰는 모자, 캡처럼 캐프리콘입니다.
카프리콘이 아니고 캐프리콘. 염소 자리는 캐프리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병 자리, 물병 자리는 1월 21일부터 2월 19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물병 자리는 좀 익숙해요. 외운다고 친다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수족관을 아쿠아리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쿠아리움. 그리고 그 아쿠아가 라틴어에서 온 모양인데, 이탈리아에서 물 달라고 그럴 때 아쿠아, 아쿠아 그러잖아요. 아쿠아. 그래서 물병자리의 이름은 아쿠아리우스입니다. 아쿠아리우스. 아쿠아리우스.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스펠링은 PISCES인데, 저는 이거를 또 PCES라고 읽고 싶었거든요. PCES. 그렇게 읽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Pis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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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즈, 스 발음, 끝머리도 스 발음과 즈 발음 사이. Pisces. Pisces. 이렇게 읽는답니다. 물고기 자리는 Pisces 였습니다. 네, 오늘은 천칭자리와 전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고기자리까지 여섯 개의 별자리에 대한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페이퍼의 해적방송 오븐 쿠킹 잉글리쉬의 멋쟁이 잉글리쉬 트레이너 김원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What's your zodiac sign? 당신의 별자리는 도대체 뭔가요? 어머, 왜 제 별자리를 물어보고 그러세요? 미워!